천안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내년 예산에 523억 원을 투입해 축구센터가 들어설 부지 매입을 시작하는데 프로축구팀도 창단합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천안시는 내년 예산에서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5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수 시비만으로 진행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470억 원은 축구종합센터 부지 47만 8천 제곱미터 확보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입니다. 축구종합센터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가 편성된 만큼 보상 절차를 거쳐 축구종합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올 상반기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설 입장면 가산리 일대에 대한 구역 지정과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30여 명의 토지주와 보상 절차를 시작합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2021년 상반기에는 착공식, 완공은 2023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천안시는 내년 상반기 프로축구연맹 가입 신청과 함께 프로팀 창단에 나섭니다. 내년 예산에 연맹 가입비 5억 원을 반영했고 2022년엔 K2 리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축구종합센터 직접 사업비와는 별도로 진입도로 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축구종합센터 완공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1532억 원인데 대한축구협회 투자금과 국도비 지원금을 제외하면 천안시 자체 투입 예산은 600억에서 7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TJB 이인범입니다.